고격기는 두 장의 날개를 나란히 상하로 배치한 비행기로 현재는 고개 비행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비행기인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도 이 고격기 형태입니다. 경비행기는 대개 엔진이 한 개이며 시속 150km에서 250km 정도로 운항하는 작고 가벼운 비행기를 말하며 단거리 비행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객기는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대형 비행기이며 현재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사 이 두 업체가 거의 모든 시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제트기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운용하기도 하는 비교적 소형의 제트 여객기를 말하는데 개인용 제트 또는 비즈젯이라고도 합니다. 화물기입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로 안토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화물기는 최대 250톤의 중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적 항공기를 상대로 근접거리에서 기관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격투전을 치르는 군용기를 말합니다. 작고 빠르며 기동력이 매우 좋습니다. 비행선은 수소나 헬륨처럼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의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항공기입니다. 이착륙에 대규모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글라이더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나는 비행체를 말하는데 주로 레저 활동 및 스포츠에 사용되며 활공기라고도 합니다. 농약 살포 비행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트랙터로 불리는 AT-500이는 넓은 지역의 논에 비료나 수화제를 살포하는 용도로 특수 제작된 항공 방제 비행기입니다. 수상기는 지상의 활주로 대신 강이나 호수 등 물 위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기체에 플로트를 붙인 비행기입니다. 소방 비행기는 화재 지역의 공중에서 소화제를 살포해 화재를 진압하는 비행기로 산악지대의 삼림 화재나 넓은 지역기 화재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프롭기는 프로펠러 항공기의 줄임말로 이름 그대로 프로펠러 추진력을 얻어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합니다. 한국 전쟁 중인 1953년 6월 사천의 공군 기술학교의 주도로 개발이 시작되어 4개월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프롭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부활이란 이름을 지어 영명식을 가졌었는데 우리도 힘들었던 일들 모두 떨쳐버리고 새롭게 높이 떠오르는 한 해 되기를 기대합니다.